대우조선의 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들의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해양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이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합원들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하청 노조 파업을 종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는 정부의 파업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며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